안녕하세요. 오늘은 봄이 되면 더 화사해지는 서울의 대표적인 목련 벚꽃 뷰 감성 카페 11곳을 소개합니다. 루프탑부터 테라스, 벚꽃 액자 뷰까지 직접 가보고 추천하는 곳이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첫 번째는 벚꽃 테라스가 매력적인 합정 그레이랩입니다. 카페 외관은 모던하면서 시크한 이미지인데요. 실내로 들어서면 통창 가득 피어난 벚나무 풍경이 공간을 화사하게 만드는 반전 매력이 있는 곳입니다. 커다란 테이블부터 아웃도어 가구와 소파까지 다양한 자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실내와 연결된 테라스에는 커다란 벚나무가 무려 3그루가 자리하고 있어서 인기가 많습니다. 구름이 떠다니는 듯 하늘을 덮은 벚나무 덕분에 모든 각도가 포토존이 됩니다. 철제 계단을 따라 2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데요. 2층이 대표적인 포토존입니다. 음료 가격은 4,500원부터 7,500원 사이이며 케이크와 같은 디저트를 판매합니다. 두 번째는 놀이동산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송파 호수미 1호점입니다. 규모는 크지 않지만 석촌호수 서호초입에 위치해 있고 2층 갤러리를 함께 이용할 수 있어서 매력적인 곳입니다. 화이트톤의 인테리어로 깔끔한 이미지이며 폴딩창 너머로 석촌호수와 벚꽃을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바깥으로 야외 테이블도 마련되어 있는데요. 호수 위에 떠있는 듯한 롯데월드가 보여서 더욱 특별한 공간입니다. 카페 바로 앞 난간은 롯데월드와 함께 사진을 남길 수 있는 멋진 포토존이니 사진을 남겨보세요. 2층은 문화실험 공간 호수로 누구나 일상 속 문화예술을 쉽게 접할 수 있는 무료 갤러리인데요. 카페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시장 내 창문으로 내려다보이는 벚꽃과 호수의 풍경이 아름다워 유명한데요.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이니 방문 시 참고해주세요. 음료 가격은 4,000원부터 7,000원 사이이며 다양한 병음료와 조각 케이크 같은 디저트를 판매합니다. 세 번째는 프랑스풍 디저트를 판매하는 벚꽃 테라스 맛집 합정 카페 민용입니다. 카페 앞 커다란 벚나무 가로수가 기분 좋은 산책길을 만드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간판에서부터 벚꽃 시즌과 어울리는 사랑스러운 이미지가 느껴지는데요. 건물로 들어서면 카운터와 진열대가 나옵니다. 취식 공간은 2층에 있는데요. 빈티지한 노출 콘크리트에 우드 가구와 플랜테리어로 따뜻한 느낌을 더하고 가벽과 룸 형태의 공간을 두어 편안한 분위기를 만듭니다. 아늑한 가구들이 안락함을 느끼게 하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벚꽃과 눈을 마주칠 수 있는 테라스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햇빛과 바람을 가려주어 실내에서 느낄 수 있는 아늑함을 선사하고 창이 개방되어 있어서 야외에 있는 듯한 생동감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가장 멋진 배경을 앞으로 예쁜 소품을 두어 완벽한 포토존을 만들었습니다. 음료 가격은 4,500원부터 6,000원 사이이며 다양한 타르트와 디저트를 만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청량한 봄 소풍을 떠날 수 있는 목련 맛집 한남 코나스입니다. 청량감을 주는 수영장과 돗자리를 두어 피크닉 감성을 자아내 포토존으로 유명하며 마당에 목련이 하얗게 피어오르면 더욱 인기가 많아집니다. 목련꽃 개화 정도를 공식 인스타그램 피드로 남겨주기 때문에 방문 전에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수영장 위 다리를 건너 건물로 들어갈 수 있는 구조로 특별한 경험을 선사합니다. 카페는 3층 규모의 저택을 개조한 카페인데요. 실내에는 크고 작은 가구들이 배치되어 있으며 건물의 골조를 노출시켜 빈티지한 느낌입니다. 계단을 이용하여 2층과 3층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실내 영상은 겨울에 촬영한 영상으로 대체하였는데요. 봄에 방문하면 실내 자리에서도 통창 가득 피어난 목련 뷰를 즐길 수 있습니다. 어느 층이든 전면을 통창으로 만들어서 채광과 전망이 좋은데요. 다각도로 쏟아져 들어오는 햇빛을 즐기기 좋습니다. 좌식 자리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2층과 3층 테라스에도 다양한 자리가 마련되어 있으며 목련꽃을 배경으로 사진을 남기기 좋습니다.
음료 가격은 5,500원부터 7,500원 사이이며 브런치와 샌드위치 등을 판매합니다. 다섯 번째는 산책로가 아름다운 모던한 분위기의 대흥역 파크사이드입니다. 벚꽃이 가로수를 이루는 경의선 숲길을 걷다 보면 발견할 수 있는 카페입니다. 카페는 2층부터 시작되는데요. 들어가자마자 카운터가 나오고 안쪽으로 취식 공간이 있습니다. 콘센트가 있는 붙박이 의자와 단체 테이블이 있으며 폴딩 창 밖으로 쏟아져 내리는 벚꽃비를 감상할 수 있는 창가 자리에 인기가 많습니다. 3층은 2층보다 공간이 더 넓은 편인데요. 창밖을 향해 자리가 배치되어 있어서 어느 자리에서든 통창뷰를 즐길 수 있고 벚꽃과 같은 높이에서 시선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계단을 통해 루프탑으로 올라가 보았는데요. 하얀 천막과 테이블로 감성적인 분위기를 자아내며 난간 한가운데 테이블을 포토존으로 두어 누구나 벚꽃 배경 사진을 남길 수 있도록 한 센스가 엿보입니다. 음료 가격은 4,500원부터 5,600원 사이이며 커피와 어울리는 디저트를 판매합니다. 여섯 번째는 애견 동반도 가능한 루프탑 벚꽃 뷰 카페 마포 서미프입니다. 상가 2층에 위치한 소규모 카페인데요. 벚꽃 뷰로 유명하던 안녕 소공녀 자리에 새로 생긴 신상 카페입니다. 실내는 우드톤 가구와 뉴트럴톤의 인테리어로 감성적인 분위기로 만들었는데요. 인테리어는 바뀌었지만 창밖 벚꽃 뷰는 변하지 않아 소공녀 카페 영상을 첨부하였습니다. 사각형의 창호가 감성적인 분위기를 부각시키며 창가를 향해 배치된 테이블들이 매력을 더합니다. 루프탑도 마련되어 있는데요. 따사로운 봄날 공간을 에워싸는 벚꽃 뷰를 만끽하기 좋습니다. 루프탑 인테리어도 바뀌었으니 사진을 참고해주세요. 일곱 번째는 카페 이름이 모든 걸 말해주는 연남동 벚꽃집입니다. 카페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카페 마당에 커다란 벚나무가 있는 카페로 벚꽃 시즌이 되면 문전 성시를 이루는 곳입니다. 건물 담장을 배경으로 많은 분들이 사진을 남기는데요. SNS에서 소문난 포토존으로 많은 사람들이 순서를 지키며 사진 찍는 모습입니다. 입구 앞에 파라솔 자리가 있고 안쪽으로 차고지로 쓰였을 법한 곳에 서재 느낌의 공간이 있습니다. 계단으로 올라가면 카운터와 진열대가 있는 메인 공간이 나오고 카운터 옆으로 예쁜 포토존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벚꽃 시즌에는 사람이 많아 실내는 여름에 찍어둔 영상으로 대체하였는데요. 테라스가 아니더라도 실내에서도 통창으로 벚꽃뷰를 감상할 수 있는 자리들이 있습니다. 옛 구옥의 건물 구조를 살려 아늑한 느낌이며 앤틱한 소품과 전통 가구들이 혼재되어 주택개조 카페의 매력을 고취시킵니다. 외부에 테라스가 있는데요. 포토존 자리는 비워두어 순서대로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음료 가격은 5,500원부터 8,000원 사이이며 귀여운 디저트들을 판매합니다. 여덟 번째는 석촌호수를 가까이에서 즐길 수 있는 테라스 카페 송파 제이바웃 커피입니다. 석촌호수 동호에 위치한 곳으로 메인 산책로에 있어서 매력적인 카페인데요. 앞으로는 석촌호수, 뒤로는 서울의 랜드마크인 롯데월드 타워를 배경으로 멋진 풍경이 연출되며 카페로 향하는 길마저 설레이는 여행길이 되는 곳입니다. 카페로 들어서면 카운터를 중심으로 공간이 나뉘는데요. 아치형 구조의 취식 공간은 유럽풍 인테리어로 폴딩창 넘어 석촌호수의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반대편에도 취식 공간이 있는데요. 모던하면서도 현대적인 인테리어의 레스토랑 느낌이며 삼면이 커다란 창들로 공원의 즐거운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개방적인 공간입니다. 야외 테라스에도 제법 많은 테이블이 놓여 있는데요. 석촌호수를 1열에서 관람할 수 있습니다. 야외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데요. 2층 카페는 조금 더 한적한 분위기이며 높은 위치에서 석촌호수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2층 카페 옆으로 송파 관광정보센터와 옥상 공원으로 올라가는 길이 함께 있는데요. 옥상 정원에 올라서면 석촌호수가 훤히 보이는 휴식 공간이 있습니다. 관광정보센터에서는 무료 물품 보관함, 전자기기 충전이 가능해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음료 가격은 6,000원부터 9,000원 사이이며 다양한 빵과 케이크가 있습니다. 아홉 번째는 목련과 벚꽃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마가렛 연남입니다. 옛 구옥을 개조한 2층 규모의 카페인데요. 건물 1층으로 들어오자마자 디저트를 먹음직스럽게 진열해 놓은 진열대와 카운터가 나옵니다. 안쪽으로 취식이 가능한 공간이 나오는데요. 내부 공간은 벚꽃 시즌 때 촬영이 어려워 여름에 담아둔 영상으로 공간을 소개하겠습니다. 2층으로 올라서면 거실로 사용되었을 듯한 공간에 파스텔톤의 감성적인 인테리어를 꾸며놓았고 안쪽으로 들어서면 기역자 구조의 주택 구조를 살려 공간마다 개성 있는 테이블들이 재미를 줍니다. 크고 작은 창들이 많아 바깥 풍경을 액자처럼 예쁘게 담아내는데요. 봄에는 벚꽃 뷰도 볼 수 있습니다. 2층 테라스에도 자리가 있는데요. 시기를 잘 맞추면 목련꽃과 벚꽃을 동시에 즐길 수 있습니다. 음료 가격은 5,000원부터 7,000원 사이이며 보기에도 예쁘고 먹음직스러운 다양한 디저트와 케이크를 판매합니다. 11번째는 벚꽃 액자뷰가 멋진 연남 모카시 라운지입니다. 따뜻한 버터 세계의 외관과 감성적인 테라스가 맞이해주는 곳입니다. 실내로 들어서면 우드톤의 인테리어가 매력적인 카운터와 테이블이 나옵니다. 안쪽으로 취식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창밖으로 벚꽃이 예쁘게 보입니다.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데요. 구옥의 구조를 살려 공간을 나누어 아늑한 느낌이며 사방에 통창이 많아 밝은 분위기입니다. 따뜻한 느낌의 우드 가구와 질감이 느껴지는 앤틱 가구들로 감성적인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통창 뷰가 가장 예쁜 자리는 벚꽃 시즌 포토존으로 비워두어 모든 사람이 사진을 남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1번째는 아메리칸 빈티지 컨셉의 로스터리 카페 남영역 굿뉴스 카페 앤 모어입니다. 남영역 아파트와 주택 사이에 위치한 빈티지 컨셉의 카페입니다. 너른 마당의 야외 자리에 나홀로 서 있는 목련나무가 매력적인 곳인데요. 평년보다 빠른 개화로 목련잎이 많이 떨어진 모습입니다. 멀리서도 시선을 사로잡는 청록색 문을 통해 실내로 들어가 보았는데요. 1층에는 카운터와 디저트 진열대가 있으며 안쪽으로는 격자무늬 창으로 따뜻한 햇살이 들어오는 아늑한 자리가 있습니다. 2층도 오래된 구옥의 굴조를 살려 빈티지한 취식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빈티지 가구와 카페트, 시대를 풍미했던 소품들이 시간이 과거에 멈춰버린 듯한 느낌을 줍니다. 목련이 가득 피어날 때에는 2층 테라스에 인기가 많습니다. 음료 가격은 4,500원부터 6,300원 사이이며 다양한 원두의 커피와 어울리는 디저트를 판매합니다. 봄이 되면 서울에서 가장 핫해지는 목련, 벚꽃 뷰카페 어떠셨나요? 봄에도 카페 투어는 유리소리와 함께해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릴게요.